음주 차량을 따라가 고의로 사고를 내고 돈을 뜯어내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 이래저래 음주운전하지 말아야겠습니다. 정재영 기자입니다. 술집 주차장에서 나온 승용차를 맹렬히 뒤쫓는 검정색 차량.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 음주운전을 했으니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며 위협합니다. 전직 견인차 기사가 낀 공갈단에게 운전자 16명이 1,800여만 원을 뜯겼습니다. 너는 정신을 주장하고 그 예를 들어 벌금 나고 복잡해지고 집에서 엄마 아빠 알고 그러면 난리 난다. 이러니까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에요. 지난해 6월 24살 우모 씨 일당 4명도 똑같은 수법으로 돈을 뜯어냈습니다. 청주 유흥가에서 음주 차량을 뒤따라가 사고를 낸 뒤 단체로 몰려가 그 자리에서 합의금 99만 원을 챙겼습니다. 첫 범행에 손쉽게 성공하자 보름 뒤에는 아예 사고조차 내지 않고 음주운전자를 쫓아가 돈을 요구하다 결국 출동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. 두 명은 초범이었고 성공한 건 한 차례뿐이었지만 법원은 이들에게 벌금형 대신 4개월에서 최대 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. 약점을 노린 반복적인 범행 수법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돈을 갈취하려 한 사건에 대해 그 책임을 무겁게 모아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입니다. 다만 음주운전이 이런 범죄를 부르는 만큼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게 최선의 예방책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.